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제가 3D 프린터 출력물 중에 출력한 지 오래된 아이들이 있는데요. 색이 변해버렸어요. 유유유유. 이 슈퍼맨과 슈퍼마리오는 2014년도에 뽑은 건데요. FDM 방식으로 뽑았고, 필라멘트는 내추럴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보리색, 아무 색도 첨가되지 않은 내추럴 필라멘트로 뽑은 건데, 원래 이렇게 누러진 않았거든요. 근데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, 색이 굉장히 좀 누래졌네요. 비슷한 시기에 2014년도에 출력한 출력물인데요. 얘는 이제 검정색, 빨간색, 하얀색 이렇게 색상이 첨가되어 있는 필라멘트였는데, 이 아이는 색이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확실히 이 아이보리 내추럴 색상은 누래졌어요. 스타라시스의 SLA 방식으로 뽑은 출력물도 몇 개가 있는데요. 여기 보이는 이 로봇은 2015년도에 출력한 거예요. 근데 얘도 지금 굉장히 누래진 상태이고요. 그리고 이 동그랗게 돌아가는 열쇠고리 역시도 점점 누래지고 있습니다. 제가 가진 출력물들은 대부분 후가공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. 뭐로 첨가하거나 덮진 않고 뽑은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색이 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. 이 곰돌이 역시도 2014년에 이거는 SLS, 파우더 방식으로 출력을 한 거예요. 그나마 얘는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누래지지는 않았는데 약간 손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혹시라도 제 영상을 챙겨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 고양이 세 마리가 뭔지 아실 거예요. 이전에 3D 프린트 출력물 표면 매니큐어, 그다음에 XTC라고 하는 에폭시를 이용해서 표면을 처리하는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. 요거는 이제 1년 정도가 됐죠. 그중에 이 XTC를 칠한 이 고양이 색이 누렇게 변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에폭시가 제대로 발라지지 않고, 그러니까 좀더 두껍게 발라진 부분이 심각하게 노란색이 됐는데요. 이 고양이보다 제가 티가 잘 나는 게 있어요. 그때 당시 에폭시가 남아서 두 개의 콜라병 모양을 출력한 거에 하나는 칠하고 하나는 안 칠했었는데, 칠한 왼쪽에 이 에폭시를 칠한 콜라가 누렇게 색이 변한 걸알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출력물을 보면 이렇게 제가 칠한 부분과 안 칠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에폭시를 칠한 부분이 확실히 누렇게 변했습니다. 사실 이 에폭시를 칠하고 이 위에다 다시 채색을 하거나 다시 후가공을 한다면 이 색상이 변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, 에폭시를 칠한 거 자체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색이 누렇게 변했다는 거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, 이거를 사용을 하실 때좀 고려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